열심히 일한 당신 나다라. 그렇지만 날씨는 꼭 확인하라. 아서 꽃 보는 남자 무릎 팍도 사 나이스. 무릎 팍도 사랍니다. 아 순식간에 방송 어디가 지나갔어요 지금 배꼽부터 해가지고. 예. 인생 경기. 예쁘게 차려입고 떼빼고 강빼고 김포공항 글자가 딱 보이는 이곳에서 제일 떠날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신비에서 제주 아이가. 제주도는 일단 봄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빨리 오는 곳입니다. 남쪽이고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돌, 바람, 여자가 가장 많아. 그리고 돼지고기, 말고기, 그리고 싱싱앙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싱싱앙. 싱싱앙을 표현해. 싱싱앙. 저 싱싱앙! 살아있어. 예. 싱싱앙. 아이, 싱싱앙, 싱싱앙이야. 싱싱앙, 싱싱앙. 아, 싱싱앙 어쩌네, 어쩌네. 싱싱앙. 아무래도 몸이 꽤 낫네. 싱싱앙 해를 먹을 수 있는 곳. 하고 제주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 도전을 합니다. 아, 제주도 너무 가고 싶었어. 이번 제발 제주도 하자. 도전이 세 번째인데요. 네. 제주도가 시원하게 한 방에 저희들이 맞을 수 있는 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제주도 우도를 가다. 그럼요. 그 아름다운 제주도를 담지 못하고 왔잖아. 그럼 그때도 바람이 비바람 뭐 이런 게 대단했죠. 그럼 두 번째 여행지는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는데 말이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주도 문턱까지 갔는데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 바람에 사상 최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는 세 번째 도전, 그야말로 상고초래요. 예. 제가 알고 보니 이쯤 되면 내가 볼 때 기법하지 않을까. 아, 이 정도 나를 뭐 도전 못하겠다. 제주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박 2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막배등으로 하지. 제가 공룡이 갑자기 왜 나오니? 상고초래 모릅니까? 상고초래가 뭔데? 몰라서 그런 말 한 거야. 몰라서. 우리 다 신고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상고초래를 모르세요? 아, 세 번 갔는데 고려해 본 거 아니야. 그런 우리가 제주도 세 번째 도전.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야 됩니다. 제주도를 갈 때야 외국을 가겠다라는 국민 정서가 있는데요. 네. 해외 유행 반값이면 제주도를 갈 수 있다. 아니야. 3분의 1 가격으로도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감하게 도래를 하면 1박 2일을 찾아봐! 저희들이 실시 한번 해보자 합니다! 형님, 어떤 게 유행을 해? 아니. 반년기 모으시면 반년기! 저 반년기 모으시면 반년기! 제주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특집 제주도를 가다! 1박 2일! 제주도에 진짜 맛있는 거 많은데. 닭은발이. 형, 똥돼지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나는 뭐 모르지 마라 그거. 아 차에서 내가 잠 기다려. 복불복 사갖고 왔어 일본에서. 뭐야 일본까지 가서 그걸 사와. 아 나 제주도에서 그냥 수영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다금바리 잡아가지고 그냥 물속에서 확 뜯어보고 싶었어. 그거 있잖아 차에서 한 50cm짜리 그리고 그거 그대로 떠서 디스커버리 채널에 팔면 대박이다. 다른 봉다리. 일본에서 복불복 사왔어. 일본에 이런 게 많더라고. 공연 갔다가 이게 신기해. 이게 세 명씩 조를 짜는데 3미터짜리 빨대더라고. 3미터짜리 빨대? 이거 최신식 아니야? 이게 최신식 복불복 다 이걸로 통화자씨. 그지? 칼 찌르는 거. 이게 변경된 거야. 변경된 거야. 봉아. 그래? 예이. 변경된 거야. 그걸 처음 봤는데. 칼 찌르는 거. 이제 폭 올라오는 거 아니야. 폭 올라오는 거? 예. 이게 80년대에 출발했었나 아마 그럴걸? 오, 나 엄청 신기했는데?
있어 하지 마다. 했을 때는 선글라스를 안 쓰고 실내 들어오니까 선글라스를 써요. 제주도잖아, 제주도. 태양이 강렬하는. 나 선글라스 없나? 바꿔. 아, 비행 공항에서 이런 거 해줘야 돼 이거. 자, 어쨌건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제주도 특집 저희들이 처지가 122호 저희들이 여행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이죠. 제주도로 뜨라는 예, 그 항공편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직항공사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팀을 나눠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두 팀을 나눠서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제주도로 저희들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지가 패키지 투어 제주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박! 2! 제주도에서 보숑! 공항은 또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 예배했어요. 예약했대 그죠? 예배하세요. 친구 좀 잠깐만요. 봐봐. 아, 저를 이상하게 났어. 봐봐. 아, 너 또 나이 성인 거 아니야? 아니야. 28년인데 거북이 처럼 났는데. 봐봐. 제발 그 받아. 거북이 같이 나서 거북이. 에이, 봐봐. 살이 빠져서 그래요, 살이. 이거 2005년 논서 찍을 때 찍은 거래. 침도 좀 붙여주시네요. 야. 아니,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야, 뭐 내일 집에 가. 내일이야, 내일. 야, 이거 완전 필립 전도자야. 뭐라? 신분증 사진. 좋아. 봐, 보자. 뭘 보자. 카메라 안 보여줄게. 날 믿어, 카메라 안 보여줄게. 날 믿어라. 누굴 믿더라고요? 날 믿어. 나만 본다니까. 와. 아. 자. 우와. 국제 인터폴 공개 수배. 나는 좀 나. 야, 야 나 봐. 왜? 왜 잘했네 이거. 나는 입술을 너무 오므린 거 아니야? 나는 국제 인터폴이면 여기는 강력반 한국 강력반. 야, 니하고 내가 딱 대봐, 딱 대봐. 내가 자, 났다, 내가. 자, 누가 제일 낫냐? 우리 개인 비행기예요. 와, 우리 준표야. 어디 가는 거야? 뉴욕 가가지고 전복잼 먹고 오자. 신동이 아니야. 신동이. 밴디 남 여기 밴디 여기. 상관없어? 그럼 앉으면 되는 거야? 예, 원하시는 대로 앉으시면 돼요. 아, 여기는 좌석이 따로 없고 오른 대로 앉는 거구나.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들 또 20대 후반 또 아 집착할 텐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왜 강호동이 열광하는가? 그 얘기 좀 한번 물어봐.